맛봐봐. 엄마 좀 맛봐보고. 아삭아삭. 알지? 응, 맛있네. 어떤 건 막 종이장 같잖아. 아삭하네. 오늘은 고추 장아찌 좀 담아보자. 고추 이거 깨끗이 씻어놓은 거야. 안 매운 고추거든. 우리는 매운 거 싫어하니까. 근데 이게 꼭지가 긴 거는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꼭지가 좀 길잖아. 길면은 가위로 좀 이만큼 남기고 잘라줘. 이것들 잘라주고. 얘네들은 이제 그냥 담으면은 간장물이 잘 안 배잖아. 그래가지고 포크로 찔러주기로 해. 이쑤시개 같은 걸로다가. 근데 엄마는 이거 그냥 여기 칼집을 좀 내주려고 그래. 그게 더 나은 것 같아. 이쑤시개 하면 구멍이 뚫린 듯하고 이게 칼집 살짝 끝에다가 깨끗 다 잘라주면 안 되고 그럼 물이 일리 더 많이 쏙 들어가거든. 그래서 이렇게 칼집을 내줘. 이렇게 살짝만 조금만 꼭지 끝에다가 간장 잘 스며들. 그렇지. 참 이 먹을 때 또 물이 팍 튀어나오거든. 그럼 얘가 쏙 들어가면서 이 고추가 납작해지면서 간이 쏙 들어가. 이 양파도 같이 넣어주려고 그래. 마늘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냥 양파 넣고. 이 양파도 또 간장물 배면은 또 먹어도 맛있어. 넣어놨다가 간장물 만들어줘야 돼. 이 간장물을 만들어서 끓여가지고 붓는 거거든. 이제 먼저 간장이고 설탕, 식초, 이런 장아찌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소주가 들어가 늘. 오래 바르고. 그렇지. 이제 뭐 이렇게 상하지 않게. 그래서 지금은 풋고추가 쌀 때잖아. 가을 거지 하면서. 그래서 이렇게 장아찌 담으면 겨울 내내 먹으면 좋지. 조금만 뜨거울 때 발을 부어줄 거거든. 끓여야 돼. 이거 끓여줘야 돼. 이런 깨끗한 소독된 병에다가 얘를 이제 차곡차곡 잘 담으죠. 팔팔 끓잖아. 이거 바로 갖다가 병에다 부어주면 되는 거야. 아, 끓는 거 그대로? 아, 사랑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잠깐만, 엄마. 사랑아. 하지 마. 안 돼. 지금 빽빽이 하지 마. 안 돼. 안 돼. 끓는 거를 뜨거운 걸 그냥 보죠, 엄마야. 뜨거운 걸 보죠. 그렇지, 식혀서 준 게 아니라. 자, 아까 양파 썰은 거 있잖아? 여기 위에다 그냥 올려줘. 아, 양파 위에다 채워놓고. 그렇지. 지금은 뚜껑 덮지만. 뜨거우니까. 그렇지. 얘가 고추가 이렇게 붕 뜨면 안 돼. 눌러줘야지. 돌멩이 같은 거 있으면은 돌멩이도 눌러주고. 돌멩이가 없으니까는 여기 들어가는 것 같아. 여기 물 들어있거든, 희나야? 식으면은 여기 꽉 누르면 들어가잖아. 그래서 이제 이따가 덮으면 덮어지더라고. 그래서 눌러주면 돼. 이따 조금 식으면 뚜껑 닫아서 그래서 한 4, 5일 지나면은 이제 실온에 둬. 그러면은 이제 이거 그때는 이게 간장이 찬 건 아니니까 이제 냉장고에서 먹으면 되지. 겨울이면 바깥에 놔도 되고 아직은 좀 냉장고에 들어가면 되지. 지난번에 고추장아찌 담은 거 5, 6일 정도 지나고 먹잖아. 지금 조금 지났어.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. 해보자고. 간장 냄새 확 나는데? 밑반찬으로 좋아. 잘 됐잖아. 이렇게 그냥 먹어도 되고 이거 이제 이렇게 무쳐서 또 먹으면 맛있거든. 양념한 것도 맛있는데. 그래, 양념 담으면 맛있어. 그 나중에 엄마 양념하는 것도 가르쳐줘. 양념에 이것보다도 양념은 훨씬 더 맛있더라. 이렇게 먹어도 되고 또 양념 고춧가루 넣고 양념해서 먹어도 되고. 어렵지도 않잖아 담는 게. 그치? 그냥 냅두면 되잖아. 그치. 시간이 걸리는 거지.